시편 제3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마아카라는 아내가 낳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 사무엘기하 15장에서 부왕 다윗에게 모반을 꾀하고 있었죠. 압살롬이 역모를 거사해서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단지 거사를 준비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고 백성들을 자기한테 마음이 쏠리도록 이렇게 공작을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신하들, 유력 인사들을 귀합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백성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때 왕으로서 군왕이에요, 지금. 당연히 반란을 음모하고 있다는 그 압살롬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 대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도 반란 역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혀 그러지는 않고 사무엘기하 15장 14절 거기 보면 일어나라 신하들한테 우리가 도피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녕 압살롬을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라. 그가 졸지에 우리를 덮쳐 우리에게 재난을 불러오고 칼날로 도성을 칠까 두렵도다. 이렇게 지레 겁먹어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그 신하들더러도 어서 도망가자고 제안해요. 전혀 다윗답지가 않죠. 그리고 황급히 도성을 버리고 궁을 떠납니다. 도성 바깥에 광야의 평원을 지나서 올리벳 산으로 피난을 합니다. 올리벳 산이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수시고 이른바 주의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고 밖으로 나가 올라갔었던 산이죠. 일명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불리는 올리브산. 이걸 올리벳 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와보니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어. 이때 베드로에게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한 시각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느니라. 영은 기꺼이 깨어 있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연약한 육신을 통제해라. 그렇지 못하면 항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 항시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혼이 시험에 빠져 육신적 욕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육신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영이 그 연약한 육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자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물론 알고 있었죠.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선생이 자기 일을 따르는 스승이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분이 혼자 멀찍이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는커녕 그새 고세를 못 참고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 이것을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당신과 함께 깨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은 걸 깨어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깨어 있다 이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있다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 말해요. 요건데 하나님과 전화 통화 중인 것,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통화 중인 거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전화 통화 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요구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깨어 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깨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잠들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어 있다 이걸 표현해요. 죽은 걸 잠잔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통화 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이때다 하고 육신이 활개를 치고 기승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어떤 그 시련이나 연단을 의미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인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뜻이야. 여기서 시험에 빠져 들어간다. 이건 유혹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즉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락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의 과시욕이 활개치고 기승을 부리면서 온갖 욕망을 불태우게 되죠. 그러면 혼이 육신에 이끌려서 이런 유혹 저런 미혹에 놀아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이걸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의 과시욕이라고 제가 옮깁니다만 생의 자랑 또는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들 옮겼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그 자랑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생의 과시욕이야.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거 허영이죠. 그래서 생의 과시욕, 욕망의 하나예요.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헛된 욕망, 육신적인 욕망이죠. 이게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이브가 간교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본 적 먹음직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해서 참 멋지게 보였어. 그러니까 눈에 정욕이 생겼죠.
그다음에 저걸 먹으면 정말로 내가 지혜를 갖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를 얻기에 탐할만 하구나. 이걸 느꼈어. 자기가 지혜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단 말이야. 응?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혼이 육신에게 넘어간단 말이야. 영이 잠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연락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락관계가 아예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깨어 있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루 24시간 한시도 끊이지 않고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과연 그런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그런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미혹에 넘어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걸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혼자 깊숙이 숲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이 또 잠든 것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떠나 멀찍이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더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하셨으면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갈등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과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던 거야. 깊은 고뇌 속에서 번뇌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던 분이야. 어디까지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신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 간의 갈등을 예수께서도 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고뇌하셨던 예수님의 그 번민이 얼마나 깊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께서 고뇌 중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계셔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충고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영으로 연약한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파견한 관원들에게, 수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 거기에 또 원로들의 한 무리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치 도적을 대하듯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을 때는 너희가 내게 손도 대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희 때요 흑암의 권세의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순히 손 내밀고 포박을 당하셨어요. 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이게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도성 앞의 올리브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보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무너뜨려지지 않은 채 다른 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죠. 이 예고가 역사적으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약 70년 뒤에 로마군의 침공으로 실현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죠. 로마군이 그 성전을 불태울 때 상황을 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성전에서 성전이 불탈 때 그 금이 녹아내린 금을 로마 병사들이 줄줄 흐르는 금을 채취해 갔는데 그 금이 몇 톤이었다 그래요. 지금 무게로 어마어마하게. 그 역사적으로 그 예고가 실현되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 예고는 이보다 훨씬 더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소위 대환란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신 것이었고 또 당신의 재림을 밝히신 그런 예언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대환란 시대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보다는 그 이전 세상에 풍미하게 될 거짓 뉴스들, 그러니까 대환란 직전에 이제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그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경고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도외시하죠. 그리고 심심치 않게 떠도는 거짓 뉴스들의 뇌하부동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심하면은 이런 거짓 뉴스에 경거망동하는 사람들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건물의 완전 파괴를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은밀히 와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런 일이 언제 있겠나이까? 또 무엇이 주의 오심과 이 세상 종말의 표적이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첫마디가 뭐였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첫마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해. 이 첫마디 경고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많은 자들이 내 이름 안에서 와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 in my name이에요.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면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다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많은 자들이 성경 말씀, 내가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봐라.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 내 이름 안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빙자해서 이런 뜻이야.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할 것임이라. 그리고 전쟁들과 전쟁 소문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로되 너희는 소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지니 보세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종말은 아직 아님이라. 실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도처에 있게 되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종말은 아직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진통들의 시작이니라. 11절로 뛰어서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 척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예언자들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하여 선지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되었던 바 황량하게 만드는 그 혐오스러운 자가 사탄이죠. 마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귀가 거룩한 곳에 서는 걸 봐야만 아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실로 그때에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있지 않을 그런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임이라. 23절로 뛰어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거나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그걸 고지 듣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임이라. 이게 유의할 점이야. 이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진짜 같아요. 기적을 일으켜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사람들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적을 행해요. 표적들과 표적들이란 뭐냐면 저희들이 예수인 것처럼 또는 예수의 추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과 같은 그야말로 지난날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만큼 저들은 가능하다면 다름 아닌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야. 상대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었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준 걸 다 사람들이 망각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밀실들 안에 있다 하여도 그걸 고지 듣지 말라. 이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쪽에까지 비치듯이 사람으로 왔던 아들이 임하는 것 또한 그러할 것임이라. 내가 재림할 때는 어느 곳에 와 있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모든 곳에 임해. 내가 예루살렘 뭐 통곡의 벽 어디에 임해? 그런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 번개치듯이 동에 번쩍했으면 서쪽에도 이미 나는 나타나 있어. 모든 것에 동시에 임해. 내가 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말씀을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왜 이상한 뉴스,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느냐 말이야. 어리석게. 지금까지 뭘 공부했느냐고. 이런 날들의 환란 직후에는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제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뒤흔들리게 되리라. 그러하면 사람으로 왔던 아들의 표적이 그때 하늘에 나타나게 되리니 그러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요 사람으로 왔던 아들이 권능을 지니고 큰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속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건 두 국면으로 나눠요. 한 번은 구름들 속에 공중이 임하시고 한 번은 지상이 임하시는 거죠. 그가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인즉 이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한데 모으게 되리라. 휴거 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터득할지니 그 가지가 아직 연하여 잎을 띄우면 여름이 가까움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것이 가까이 이르러 문 앞에까지 다다라 있음을 너희는 알라. 그러나 오직 내 아버지 외에는 그 날과 시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지가 뭐라고 어떻게 이걸 알고 예수님 오셨다고 큰소리 치느냐고. 이상한 놈들이죠. 그런 것들은 거지 예언자들도 아니에요. 왜?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예언자들은 거지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정말 하늘의 권능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거짓 뉴스 퍼뜨리는 그런 녀석들은 거짓 예언자들조차도 되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친구들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예고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경고를 하셨을 때보다 약 1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050년 전인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역모하였을 때 바로 거기로 피난을 갔어요. 그 올리브산. 그리고 바로 이때 그가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시편 제3편의 표제어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으킨 이른바 왕자의 난에 대해서는 지난주 예배 뒤 우리 휴식 시간 환담 중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거기 계시지 않았던 분들 위해서 다시 반복하자면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근데 그러니까 압살롬의 배달은 이복형이었죠. 큰아들이야. 그러니까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자예요. 암논이. 근데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타마르 라는 이복 여동생을 암논이 사모했어.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 여동생이 자기를 수발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강제로 능욕하죠. 그래 놓고는 금방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는 타마르를 엄청 증오해요. 그리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타마르는 울면서 이제 궁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그걸 보고 이제 이를 갈죠. 그리고 연회를 열고 주연을 베풀고 왕자들을 모아드려요. 그러니까 그 암논을 죽일 시해하기 위한 작전을 꾸민 거죠. 그 암논도 초대해요. 그 암논이 거기서 왔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실은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압살롬이 왕이 계승권자를 처단한 거예요. 자기가 왕 계승권자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다윗이 화를 내죠. 엄청 화를 내요. 그 압살롬이 부왕의 그 처벌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그 외갓집이 그 시리아 그 아람 족속이 사는 그스루라는 곳이었는데 그 마아카가 그스루 왕의 그 왕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는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영주, 지방 아주 작은 왕국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도 그리워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식 아들들에게 보인 애정은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보인 애정을 보면 대단했어요. 그래 다시 불러드려요. 그 대신 궁에 들어와서 자기를 아련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로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드리긴 했어도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원래 왕위를 누리고 있는 그 반역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기하 13장부터 쭉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작전을 꾸미는데 굉장히 아주 그 모사가 아주 간교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백성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는 그 작전을 꾸민 게 대단히 교묘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그 유력 인사 몇몇이 아이토펠이라는 아주 그 다윗의 책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책사까지도 압살롬 진영으로 넘어가요. 결탁 세력이 생겨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보고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직 거사를 일으킨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장소가 압살롬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장소가 헤브론이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멀찍이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모 소식만 듣고도 아까 읽은 것처럼 도망갈 생각만 했어.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응? 어떻게 다윗이 영모 소문만 듣고 신하들을 이끌고 어떻게 올리브산으로 도주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더 불가사의한 거. 이걸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자들, 주석자들이니 뭐 성경학자들이니 설교자들이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때 왜 그렇게 무력하게 대처했는지 그 답을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이야.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려고 시도하기 한 사람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윗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사람조차도 없어요. 나는 러크만 같이 날카로운 사람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러크만 더 묵묵히 넘어갔더라고 이 대목에서. 정말이지 이건 불가해요. 성경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사탄의 예표적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압살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당한 누이동생 타마르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암논을 보복 살해한 보복자였다는 점에서 사탄의 예표예요. 또 그 피해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부왕 다윗에게 영모를 꾀하는 음모 과정에서 보인 대단히
간교한 모사를 꾸민 그 과정을 보면 그 간교한 음모자였다는 점에서도 사탄의 예표였어요. 또 왕권 찬탈을 시도한 반역자였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탄의 예표였죠. 여기에 또 뭐예요? 그 미모가 뛰어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런 점에서 압살롬이 또 사탄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사탄의 예표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3,050여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던 동시에 사탄의 반역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제3편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가 있을 때 쓴 시라고 해서 이 시를 그 역사적 사실에만 결부시켜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 시편을 주석한 주석서들을 다 보면 그 역사적 과거 사실에만 결부시켜서 해설하고 있어요. 주석자들이.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가둬놔. 과거에 어떤 성경을 주석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적인 역사적 사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들을 성경이 일단 기술할 때에는 그 기술이 사건의 역사적 과거성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성경은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를 예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성경이 과거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더라도 그 서술들을 읽는 우리들을 그 과거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가 예시했던 미래의 어느 시점, 미래의 역사로 우리를 데려다 놓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은 우리를 미래로 시간 여행을 시켜주는 책이에요. Back to the future예요. Back to the past가 아니라.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술하는 성경책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를 3,500 수십 년 전에 과거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다 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옮겨가게 될 먼 미래 천상의 시온성으로 시간 여행을 시켜주잖아요. 출애굽기가. 성령께서 성경 말씀들을 두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Sure word. 확실한 말씀이다. 성경을 두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 Of prophecy. 예언의 확실한 말씀이야.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었던 다윗 보위에 오르기 전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의 끈질긴 위협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도망 다녀야 했죠. 또 사울 왕 사후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왕자의 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그런 숱한 역경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었던 시편 말씀들을 3편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읽더라도 읽고 있노라면 거기서 기술되는 말씀들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시편만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 66권의 성경책들 모두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옮겨가 있을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속에 엑소더스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탈출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이 엑소더스의 DNA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딘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본향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거의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예요. 지금 이거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의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 다윗 3500년 전의 소리로 듣고 계세요? 응? 최소한 그보다 1천년 뒤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어 저를 돕지 않고 소리내어 울부짖는 지의 말씀들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제가 한낮에 부르짖어도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니 때가 한밤중인데도 제가 조용하지를 못하나이다. 오 당신이시여 당신께서는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들 속에 좌정해 계시나이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셔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래 이 땅 이스라엘의 찬양들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부르짖음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지금 이런 하소연이요. 저희 조상들은 당신을 신뢰해서 그들이 믿고 맡겼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나이다. 출애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께 울부짖었기에 구출되었나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여서 세상에서 제가 벌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멸시감이옵니다. 저를 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하나니 그들이 입술을 삐죽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성경 어디를 읽어도 백성이 다윗을 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어대면서 조롱했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다윗이 22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3000년 전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최소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리라고 그가 믿고 그분께 맡겼으니 그분대로 그를 건져내시라 하고 그분께서 그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나 보자 하나이다. 갈보리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 하나님을 신뢰했지 않느냐 예수라는 자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거나 보고 우리 구경이나 하자 이랬잖아요. 이걸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예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태에서 꺼내신 분은 단연코 당신이시니 제가 제 어미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부터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셨나이다. 제가 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은즉 당신께서는 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저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고난은 가까이 있는데 돕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당신이 아니면 저는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에서부터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무거운 부담을 안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 3050년 전에 이렇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편, 22편 읽으면서 3050년 전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음성으로 듣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귀에는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그렇게 오래전 다윗의 호소로 들리지 않고 그보다 약 1천년 뒤 골고다 언덕에 메아리 쳐울렸던 소리, 아니 지금도 마태복음 27장에 녹음되어 있는 예수님의 음성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주께 욕설을 퍼붓고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그대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더라. 수 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과 원로들과 더불어 이같이 주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자들은 구원할 망정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이교도들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을 터인즉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분께서 그를 건져내시게 하라 하더라. 하나님까지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때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으니 6시부터 9시까지 그러하더라. 그리고 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3050년 전 다윗은 먼 미래 예수께서 외치실 그 부르짖음을 미리 부르짖고 있었어. 다윗이 의도했던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래를 예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밖 올리벳산에 울려 퍼졌던 3000여 년 전의 그 부르짖음이 가깝게는 약 1천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까지 메아리치고 심금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소년 시절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치기였을 때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가 하면 필리스테아의 거인 장수 그 장대한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섯 큐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는 키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3미터야 약. 요즘 치수로. 머리에는 노트북 썼죠. 무게가 5,000세켈이나 되는 전신갑질을 입고 있어. 그거 계산해 보니까 약 60킬로야. 쌀 3가마 무게야. 손에는 배틀다리와도 같이 긴 창대에 창머리 무게가 쇠로 된 창머리 무게만 2가냐. 약 7킬로. 그런 창을 든 골리앗을 상대로 사울왕이 입혀주고 씌워주고 허리에 채워준 갑옷, 투구 또는 검 이거 다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던졌어 다윗이. 막대기 하나 달랑 손에 들고 돌멩이 5개 물매 하나 손에 들고 맨몸으로 골리앗 앞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외쳤어. 너는 창검의 방패를 들고 내게 덤비되 그러나 나는 네가 우습게 알고 덤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을 입고 내게 가노라. 내가 입고 있는 갑주는 전신갑옷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고다 하시나니 내가 너를 쳐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자 하노라. 이거 소년 다윗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갈했고 일갈했던 그대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그의 머리를 참수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다윗이 그깟 왕자의 난 때 그것도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보고만 듣고 올리브산으로 도주하였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실로 불가사의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부르짖은 말씀 또 24장에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도 불리는 올리벳산으로 도주하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산에 들어가서 장차 자기보다 1천년 뒤에 오실 예수께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드리게 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가운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셨던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예행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다윗 자신이 스스로 의도했던 건 물론 아니야.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그같이 이끄시고 장차 예수께서 그같이 하게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주셨던 것이 분명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쓰셨어요.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먼 미래로 시간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책이 되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말이 도망이지 사실 다윗이 그깟 왕자의 난이 무서워서 겁먹고 도망칠 위인이었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겟세마네로 들어갔던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이 늘어나는지요. 제게 반기 들고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제 혼을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도움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많나이다 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확인시켜드렸듯이 많은가 보옵니다. Many there be. There are many가 아니란 말이야. 성경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many 도치법으로 be there. There be. 아가 아니라 만나이다가 아니라 많은가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 비치질 않아요. 다윗이 은근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저 내게 대적해서 백성이 일어나고 압살롬 난 일으킨 거 이거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 가정법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쳐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다윗은 도망친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미래의 예수께서 드리게 될 기도를 미리 예행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방패이고 영광이고 제 머리 들어 올리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 두렵다고 그깟 왕자의 난 무섭다고 겁먹고 도망치겠습니까? 수만 백성이 제게 대적해 에워싸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는 고난의 잔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사무엘기 하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걸 사무엘기 하에 명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두루 다 읽고 성경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말씀이 말씀을 조명토록 하시는 성령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같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성령께서 내다 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명시하지 않으신 거야. 너희들은 알 거야 이러고 계신 거야.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상의 거룩한 산 밖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깊은 고뇌 속에서 번민하며 헐떡거리는 예수님의 그 숨소리 또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맥박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흘날 사흘밤 동안 죽음의 고래 뱃속에서도 당신의 몸을 눕히시고 잠을 편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는 부활하셔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이거를 시편에서 3장에서 3편에서 다윗이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산 밖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들으셨도다. 슬라. 내 말을 들으셨도다가 아니야.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들으셨어.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눕히고 잠을 잤다. 사흘날 사흘밤 속에 사흘밤 동안 내가 지옥에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을 때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야. 예언적인 증언이었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스스로 의도했던 게 결코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이로써 다윗은 그 자신도 모르고 모르게 자기 뒤에 오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야.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드리고 있었던 거야. 예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셨던 대로 숨을 거두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계속 외치셨을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시편 3편을 보면 알아. 뭐라 그러고 있어요? 7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는 주께서 제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셨음이니 그릇된 자들의 이빨들을 주께서 부러뜨리셨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지옥에 놔두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 7절을 제대로 번역 저 주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일시에 탕감하고 말소하시려고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제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죄가 되게 하시고 벌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께서는 죽음을 패망시키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하는 사탄과 그의 사악한 무리들을 일거에 진멸시키셨습니다. 제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셨습니다. 이빨들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장 7절로 가서 오 주여 일어나소.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아직 지하세계에 내던져 있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옥 속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음을 신약성경에 넘는데 시편에 나와 있어. 그게 이걸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시편 제3편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읽고 묵상토록 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여기서 나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오늘 이 순간을 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의 것들만이 아니라 내일을 지나고 모레를 거쳐 먼 미래의 일거수일투족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계세요. 너희들 지금 오늘 너희들 하고 있는 행동 먼 미래에 있을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매사에 조심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거야 지금 성령께서. 다윗은 지금 많은 백성이 역모를 꾀하는 압살롬과 결탁해서 그 압살롬을 따르는 가운데 자신에게 대적해서 에워싸고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도피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녕 압살롬을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라. 그가 졸지에 우리를 덮쳐 우리에게 재난을 불러오고 칼날로 도성을 칠까 두렵도다 하고 올리브산으로 피신해 있으면서도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시편 3편 8절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은즉 주의 복되게 하심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자기를 없애려고 들고 일어선 백성을 위해서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잊잖아. 주의 복되게 하심이 이 백성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다윗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참으로 생생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복되게 하심이 그 백성 위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다윗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현재 삶이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는 거야. 미리 보여주는 먼 미래의 삶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미래의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원수 사탄의 예표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래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정말이지 식은땀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이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생각, 이 행동은 장차 예수님의 예표일 수 있는 거야 라는 확신이 만일 여러분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기쁨, 여기서 오는 평화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 일거수 일투족을 이끄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